지금 보니까 뭐 인강 그러면 인강은 더 신청해서 들어도 되냐? 뭐 인강은 저도 들었어요. 아 지금, 100일 예, 전 지금. 이쯤에도 새로 신청했어요? 아, 그건 아니죠. 그건 아니고, 기존에 쿼리 타던 거를, 그, 쿼리 타던 그 인강을 쭉 계속 가면 돼요. 아 지금 인강을 새로 신청해서 듣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? 인강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그 선생과 선생마다의 스타일이 있어요. 그 스타일을 일단 처음에 들어보고 안 맞다 싶으면 빠르게 갈아타고 조금 그냥 맞다 싶으면 그 선생을 내 거로 만드는 이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자기 체화시키는 거. 근데 지금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뭐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어떤 새로운 인강 강사를 받다고 쳐요. 치고 근데 그 강사 되게 마음에 들어요. 되게 저랑 잘 맞아요. 그 선생 스타일의 수업을 들으면서 그 선생 그런 학습하는 그런 거를 학습하는 그런 거를 자기 걸 체화시킬 자신이 있다. 그럼 봐도 돼요. 근데 제 경험상 그리고 제 주위의 학생들을 본 이상 그런 학생 거의 시간이 없으면 부족해요. 어쩔 수 없어요. 이런. 되게 그러네. 냉정히 보면 뭐 냉정한 얘기지만 오히려 더 중요하죠. 지금 시점에서는 현실적인 게더 중요하니까. 맞습니다. 변태냐고요? 아니요, 저 성태인데요. 이딴 역차. 해소하고 난 다음에 신나죠. 더 얘기해 주세요. 재밌죠? 안 좋은 얘기. 조금 안 왔어요?